안녕하세요. 호기심, 용기,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김영민입니다. 저는 매니저가 아니라도 엔지니어가 호기심과 용기를 통해서 임팩트를 줄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개발팀장으로 7년 정도 근무했었고, 넷플릭스의 시니어 UI 엔지니어로 입사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본사의 스튜디오 UI 조직에서 넷플릭스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사내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쉽도록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스튜디오 UI 조직은 여러분께서 컨텐츠를 보실 때 사용하시는 넷플릭스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텐츠 제작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는 앱을 만드는 4년 정도 된 신생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 사용자들도 넷플릭스 스튜디오 운영을 하는 내부 직원들과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 파트너들이고 조직의 목표도 넷플릭스가 더 나은 컨텐츠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만든 앱들을 예로 들자면, 컨텐츠 제작 스케줄을 관리하는 앱, 또 자막과 더빙 작업을 관리하는 앱 등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임팩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입사 후 7개월 뒤제첫 퍼포먼스 리뷰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회사에 잘 적응해서 이미 넷플릭스에 몇년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여러 동료들에게서 들었고, 맡았던 프로젝트들도 잘 마무리했기에 원래는 긴장할 미팅이지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지금은 기대한 만큼 하고 있고, 더큰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평과 함께 미팅룸을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로서 이미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살짝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고, 크게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매니저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시점에 제 매니저의 매니저인 디렉터와 1대1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에서 매니저에 대한 생각을 꺼냈더니, 왜 매니저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더큰 임팩트를 주고 싶다고 하니, 매니저가 아니라도 넷플릭스에선 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후 시각을 바꿔 주변에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야와 사람들을 만나 더큰 임팩트를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다른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비슷한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넷플릭스에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엔지니어 사이에 직급이 없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많은 넷플릭스 엔지니어들이 성장 방향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장 기준이 불명확하다, 더큰 임팩트를 주게 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등은 작년 초에 있었던 타운홀 미팅에서도 주요한 건으로 토의했던 얘기였고, 아직도 많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고민하는 그들에게 제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더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회사 밖의 엔지니어들, 특히 시니어 엔지니어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고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줄수 있는 임팩트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팀 관리를 하는 매니저가 된다든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 또는 프로덕트 매니저만큼 유저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프로덕트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팀보다 더큰 개발 조직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호기심과 용기가 임팩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만 일했던 제가 넷플릭스라는 큰 회사로 와서 느꼈던 점은 정보가 많고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제 온보딩을 도와준 한마디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온보딩할 때 모두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 읽을 문서가 너무 많고 필요한 문서를 찾기가 힘들다입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 UI 쪽은 분야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엔지니어들도 수백 명이 넘어서 어떤 문제를 누가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체 툴이 수십 개가 있고 하나의 팀이 4개에서 5개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팀 사이는 물론 같은 팀 안에서도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질문들은 지난 몇 달에 걸쳐서 한 사내 슬랙 채널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질문들입니다. 스튜디오 UI 조직 관련 채널도 수십 개니 비슷한 질문이 언제, 어디서 올라왔는지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복잡도를 이겨내고 회사 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호기심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자기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스타트업에서 모든 분야를 알아야만 했던 경험이 제 호기심을 키워주었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원이 수천 명이 되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알기엔 불가능하기에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페이드 패트라고 불리는 핵심 프로젝트들부터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회사 내부의 모든 정보가 모든 직원들에게 오픈되어 있어 맥락을 모으기 쉬웠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관련 슬랙 채널에 들어가고 구글 그룹에 들어가다 보니 총 27개의 슬랙 채널과 그에 못지않게 많은 구글 그룹에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스레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읽고 흥미가 더 가는 스레드는 팔로우하는 식으로 능력을 모았습니다. 문서와 슬랙 외에도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도 최대한 자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업무를 같이 하는 팀원들과 1대1 미팅은 물론이고 랜덤 커피챗을 통해서 평소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팀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지만 1년 전 커피챗으로 만났던 AB 테스트 담당 팀 매니저를 저번 달 저희 조직에서 AB 테스트를 실시하는 건으로 다시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사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 뭐 중요한 메모를 작성한다거나 슬랙에서 자주 보이고 좋은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은 따로 연락해서 1대1 미팅을 잡기도 했습니다. 막상 지금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나 1대1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제가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하고 있는 재택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넷플릭스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는지,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이네 가지 기본 질문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보인다면 30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생각보다 깊은 신뢰를 쌓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To disagree silently is disloya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은 서로와 팀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전체 그림이 조금씩 보이게 되자 이를 더욱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조직에 익숙해지고 아는 게 늘수록 눈에 띄는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건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팀이 관리하지 않는 문서에 피드백을 남기고 사소한 버그가 보일 때 버그 리포트를 하는 건 에너지도 많이 쓰고 딱히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겪었으면 다음에 누군가도 겪을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작은 부분도 보이는 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서에는 저희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코멘트를 남겼고, 내부 툴이 불편하면 이메일과 슬랙으로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내부 툴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앱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서비스 장애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고치고 해당 팀에 버그 리포트를 했더니 이미 알려진 6개월 정도 된 버그였습니다. 저희 앱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문제를 언제 겪을지 모르는 장이었기에 티켓을 보내준 엔지니어에게 바로 찾아가 버그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그 버그는 일주일 안에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개선 사항들이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스튜디오 앱들이 특정 기능을 일부 유저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주목했습니다. 스튜디오 툴들이 점점 더 스튜디오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외부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능을 안정적으로 테스트하고 배포 시점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넷플릭스 앱은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스튜디오 쪽에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쉽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스튜디오 UI 조직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였기에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었고 워킹그룹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워킹그룹을 운영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워킹그룹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은 스타트업에서만 일했기에 워킹그룹을 넷플릭스에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워킹그룹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팀으로 한국에서 비슷한 용어로는 TF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에선 흔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독특한 점은 워킹그룹에 인포믹드 캡틴을 필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포믹드 캡틴은 회사 공식 번역에 따르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끄는 선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팀장이나 디렉터가 직급이 높다고 인포믹드 캡틴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가장 가깝고 가장 관심이 많은 발제자가 보통 인포믹드 캡틴이 됩니다. 회사 내에선 특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워킹그룹들이 자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저는 피처플래그 워킹그룹, 공용 API 스키마 워킹그룹, UI 엔지니어 개발 환경 워킹그룹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팀장한테 슬랙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신경 쓰여 10번은 다시 읽어보고 수정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는 스튜디오 UI 조직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서 워킹그룹을 이끌어봤던 사람들에게 워킹그룹을 운영하는데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주의점들을 들었지만 그중 특히 걱정되었던 점은 워킹그룹 구성, 결정에 대한 책임, 상충되는 피드백 등이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는 것은 잘했지만 사람들에게 제 기대치를 설정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반대를 감수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처음 워킹그룹을 시작했을 때 관심을 보인 사람이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모아 부푼 마음으로 첫 미팅을 했지만 이내 다음번 미팅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고 주마다 돌아오는 미팅 시간이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매니저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내가 팀장으로서 팀을 만든다면 미팅에 들어오는 모두를 불렀을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심을 보여준 것이 고마워 처음부터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많이 초대한 제 잘못이 컸고 꼭 필요한 인원만을 모아 일을 진행하는 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주간 미팅을 정리하고 필요한 파트너들만 모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UI 엔지니어가 이 시스템이 옛날에 구축된 환경도 지원할 계획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갑론을박 토의가 길어지는 와중에 같이 이야기하던 엔지니어가 나는 인포믹드 캡틴이 아니니까 너가 결정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땐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엔지니어가 그럼 누가 인폼드 캡틴이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머리를 쾅 하고 맞은 느낌이 왔습니다. 결국 워킹그룹의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반대되는 피드백이 들어왔을 땐 결정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가장 대립이 첨예했던 문제는 필요한 시스템을 외부 SaaS 서비스로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들 것인지였습니다. 단기적인 이득과 장기적인 이득이 트레이드오프하는 문제였고 그 이득 또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워킹그룹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조직의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외부 SaaS를 사려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만들기로 했을 경우 프로젝트가 길어지고 변수도 많아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는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에 기반해 사내 통일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회사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들기로 결정했고, 이 방향으로 워킹그룹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제가 운영하는 워킹그룹은 새로운 시스템을 실험 플랫폼 팀의 3분기 공식 로드맵에 올릴 수 있었고, 지난 2개월 동안 개발 과정을 거쳐 베타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팀이 세 팀에서 네팀 정도 있고, 앞으로 그 팀들과 협업하며 온보딩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 내에 이 시스템을 더 알리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같은 직책이 없어도 회사와 조직에 큰 임팩트를 주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이때까지 했던 일만 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호기심과 용기가 여러분의 임팩트를 다음 단계로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호기심과 용기를 실천하기 위한 작은 팁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도 접해봅니다. 특히 다른 팀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내 정보망을 만듭니다. 둘째, 알아낸 정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셋째,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익숙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경험이 업무에 익숙해진 후 다음 성장 방향을 찾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